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더니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해석하는 도구도 되고 삶의 여정을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서도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살아온 삶보다 참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온 그 삶의 엑기스만을 뽑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 무대에 자신들에게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분은 이 다윗이란 분인데, 다윗은 한번 가지고 소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행적과 행한 일들이 구약의 역사서에 무려 6권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고, 또 초대교회 역사에도 나오고 있고, 편지, 서신서에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이분의 이름이 구약에 한 600번 이상, 또 신약에 한 60번 이상 계속 언급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이 많이 붙습니다. 왕 중의 왕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다. 많이 붙어 있지만 아마 이분에게 타의 추종할 만한 아주 독특한 이 명칭이 하나 붙어 있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예, 그 아마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볼때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뜻을 끝까지 이룰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듣는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보다 더 귀한 칭찬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일까? 그래서 우리 삶도 하나님께 합한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너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뭘까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다윗의 생애와 삶을 살펴보면 그의 생애 전반적으로 그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면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다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울 왕은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랐고, 그가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 때를 선정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시기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오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그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네 아들, 네 몸에서 난네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죠. 하나님 뜻이 이걸까 저걸까 하다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못한 자의
싹이죠. 씨앗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삭을 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마엘은 자신도 비극적인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오늘날 역사적으로 비극의 원인과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인생. 그러나 이삭은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조상 중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가 서른의 왕이 돼서 40년간을 통치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가 처음에 자기 집안에서 2세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렇게 왕을 세울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 중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동으로 있는 그 아들을 불러냅니다. 용모도 별로 시원찮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내가 나를 무시하지 마. 나는 저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삼겠지. 지금 현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왕이야. 나의 삶은 앞으로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는 왕이 되는 요소가 나에게 많을 거야 생각했지만,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됨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됨이 아니라 노예와 천시와 멸시를 받고 도망다니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봐라, 나는 왕이 돼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구나 했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와 결혼했을 때 야 이건 순서대로 돼가는구나 했지만, 자기 아내가 빼앗기고 자기 친구가 죽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다 죽고, 그는 이 도망 다녀서 적국에 가서 이 미친 채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해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전혀 왕하고는 상관없는, 왕이 될 건덕지도 없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때도 다윗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다윗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두 번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뭐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입니다. 자, 사울이 자기를 지금까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궁에서 높은 직책에 올랐고 왕의 사위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왕이 다윗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왕답지 못하고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비친 자들만 자기 주변에 우글거리고, 그 다음에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참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밑바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된다,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 벌써 저 북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의 아들이 벌써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람이 세워져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아니 이 나라에 세운 왕은 기름 부은 왕은 나라고 그랬고, 지금 그 흔적으로 이제 기다렸더니 유다지파에서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됐으면 이제 내가 진짜 왕이구나, 그러면 저들은 쳐서 섬멸시키고 이제 내가 온전한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이 영역 속에서 유다지파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들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 이북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으로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정권과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 없음을 그들이 알고 거의 8년에서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지파,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당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땅에 정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세 번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기억하면 한 16년, 17년 정도 되고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가까이 전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곤두박질치는 인생, 어렵고 이런 일대로 되지 않고 죽을 고비 넘기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산은 옮겨도 하나님 약속은 옮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정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인위적으로 왕이 됐다면 아마 그 나라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못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뜻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약속한 대로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정말 좋은 기회가 왔죠. 자기가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 속으로 사울 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났지만, 신하들도 죽이자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옷자락만 베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에겐 그게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을 내가 임의로 죽여서까지 내가 왕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믿음 고백이 그를 그대로 옷자락만 베어왔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두 번째는 이 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사울왕 곁에 가서 그 창과 물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시편 37편에 그 경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잘못돼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잘 돼요.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후손도 잘 된대, 죽는 것도 그냥 편하게 잘 죽는데요. 완벽해 인생이.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쭉 지내면서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그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괜히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길이 너에 있지 않고 내 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결정한다고 내 인생이 되고 내가 이거 선택한다고 되는 게 거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왜? 하나님이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언제 세워지고 언제 높아지고 언제 그 일을 담당하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니.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수없는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살아보면서 아, 하나님 뜻을 기다림이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때와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여기서 고백하면서 그 일평생이 그렇습니다. 늘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집니까? 높아지려고 막 자기 과시하고 막 어디 가서 높아집니까? 지금 우리 역대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 뭐 분 몇 분 계시지만 제가 뭐 그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섬겼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존경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정말 그 사람 마음으로 대통령으로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애들까지도 인정 안 해요. 인간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려고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더라.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시험 꼴찌한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참, 뭐, 제가 꼴찌는 한 명입니다. 그 근처 계신 분들은 좀 계실지 몰라도 꼴찌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 꼴찌가 겪는 이 열등감, 또 두려움, 무서움,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갑니다. 충격이죠. 여러분이 저를 제가 꼴찌했다니까 완전 바보로 지금 눈빛이 달라지는데 특별반입니다. 제 반이 특별반에서 꼴찌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완전 바보는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러나 꼴찌는 역시 꼴찌가 갖는 그 충격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에 돌아가신 그 제 멘토 같은 그 사모님이 그때 처음 제가 중2 때 만났어요. 딱 보시더니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꼴찌는 꼴찌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분별할 줄 알지만 학생 때는 성적이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 그 유일한 척도인데 꼴찌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사람이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 보고 이 아들 유학 보내도록 적금 넣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라고. 아, 제가 꼴찌에서 좌절감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니까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그 다음 시험에 제가 1등 한 줄 알았어요. 역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로 일어난 제 인생의 삶이 보면 뭐 무슨 하나님의 큰종 아니라 제 인생 끝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사람도 죽고 가족도 죽고 밑바닥 헤매고 무슨 하나님의 큰종 뭐 정말 작은 목회도 하나 섬길 수 없는 그 과정들 순간순간 무너지고 좌절되고 절망된 일들이 마음속에 많이 찾아왔죠. 그만두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심지어는 삶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는 것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는 것. 근데 전혀 현실은 달라요. 제가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제가 50 중반 넘었으니까 이제는 꽤 긴 시간이죠. 아, 하나님께서 지난번 이제 제 집사람하고 같이 발리 가는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아들 아시아를 넘고 세계를 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자기가 이제 시집 와서 들었대요. 그러더니 여보 엄마 기도대로 당신이 이제 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냐고 엄마 기도대로 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웃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참 대단하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중간에 왜 죽죠? 우리가 자살 왜 하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좌절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자기 기름으로 자기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 뜻 앞에 물리쳤어요.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이 와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도 저 자녀가 참 소용이 없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되고 좌절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는 것. 가장 역사적으로 어렵고 험난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람을 기다리면요 허물만 나타나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뜻을 믿고 그 말씀과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과 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삶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말씀 속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에 같이 일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과정과 다윗을 세우는 과정 보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훨씬 더 괜찮거든요. 사울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거짓말해서 자기 도와준 사람 죽게도 만들지만은,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충성하는 장수의 아내를 범해서 이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눈치채니까 그 남편까지 전쟁에 내보내서 사실 다윗이 죽이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죠. 아이까지 갖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전혀 당당한 것처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이 다윗의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둘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풀리는가 하면 시편 144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 처음이에요. 이 고백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왜 믿어요? 우리 구원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은 왜요? 사랑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포기됩니까? 남들 같으면 그냥 포기하라 그러는데 포기가 안 돼요. 여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갈 수 없는 데를 가게 만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완전히 실패자요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었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정말 잘할래? 이제 말 잘 들을래? 이제 잘못하지 않지? 내 말 되새겨?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 물어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사나요? 우리가 주님 필요하니까 주님 부르고 주님 의지한다 그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하는 시를 보세요. 그 시를 읽어보면,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죄가 벌이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 비는 시가 아니에요. 그 다윗의 이 시 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아픔을 드리고 실망을 드린 그 괴로움이, 그 안타까움이 이 시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회개는 바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회개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이 내 사랑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91편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질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울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초대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한 것을 저버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게 만들고 운명을 바꾸어 버렸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슬퍼했어요. 울었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갈등이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고요. 우리가 힘들면 몸 비틀면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건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자기 삶에 모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법궤가 멀리 있을 때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법궤를 운반한단 말이에요. 법궤가 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왕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셨을 때에 내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웠지. 아무리 광야 생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평화롭고 잘 지내도 내 속에 하나님 모시지 않을 때 그 인생이 불행이 되었고 고통과 아픔이 되었지. 그리고 자기가 죄를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큰아들이 막내딸을 범하고 그걸 본 둘째 아들이 큰아들 죽이고 작은아들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는 이런 불쌍함과 비참함이 오는 거구나. 그는 처절하게 느꼈어요. 거기서 느껴서 그거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도눈의 아침 빛까지 해주셨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해주셨고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돋는 새풀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 자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뭘까요?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성전, 주님의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는 것을 봅니다. 바로 어려울 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 오늘 역대상 28장 9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오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9절 20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마지막 요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모셔라.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내 후손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모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모시기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뭘까요? 그 혈통을 통해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님을 모시기를 원했던, 자기 속의 삶의 성전, 주님을 모시기를 원했던,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약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 메시아의 오심이 준비되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내 자녀 돈 물려주고 해봐야, 좋은 교육 시켜주고 해봐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검사, 여러분 검사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돈 받고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부시킨다고 부모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후손들과 행복한 삶을 삽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많이 배울수록 많이 죄를 질 거예요. 의사가 또 자기 아내 죽였다고 뭐 20년 형 받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불행한 일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이 더하다고. 배운 사람이 더하다고. 요즘 뭐라 그럽니까? 브라운인가 뭔가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그 얘기가 결코 그냥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근대사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정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남북이 갈려서 국력도 나누어져 있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조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을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속에는 가장 어려울 때에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남강 이승훈 대표적인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자기 사업에서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었어요. 그 돈 사제 털어서 오산학교 세웠잖아요. 인부를 세웠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사람, 그 일꾼들, 바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워졌다면, 오늘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돌아갈 때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랍니까? 지금 울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을 거라고. 그들이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오늘 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역대상 22장 14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가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면서 어려움당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데서 왔구나. 그러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이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편안한 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신학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를 우리가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더 짓밟힐 가능성도 있고 전도도 안 되고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교인들 마음이 너무 다쳐져서 열정과 헌신이 없어진 거예요. 비전이 없어지고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하고 돈 가지고 측정하는 그 세대 속에 이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비전을 위해서 헌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여십시오. 지갑을 여십시오. 시간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미래를 위하여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씨앗을 통해서 미래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인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청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불행하지만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유아세 이렇게 주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젊은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유아세를 주는 거 자주 보니까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고 뭐 이거 당연한 거다 생각하죠? 아니요. 정말 한국교회 진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고난받을 때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왔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에서 생선 갖다 놓고 팔면서 못 드시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시켜서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열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해 우리 마음만은 다시 생선 파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 일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 쪼개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씩 도와가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그분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 모시기를 즐거워했고 그 하나님 모심이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속에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를 열어가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 울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간 그런 위대한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13장 36절 역사를 적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정리할까요? 하나님, 우린 이렇게 기록되고 싶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고난의 때에 바로 이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식어버린 비전을 다시 불타게 하여 주시옵고 잊어버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